네, 잘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과 또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입니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는 제품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던 권한이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 소비자원은 어떤 물건의 안정성에 의심이 됐을 때그 네. 제품 조사를 위해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문했을 때에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군요. 지난 17년 논란이 된그 햄버거병 사건에서도요, 시료를 확보하지를 못해서 검사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지난해 말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물품이나 시설, 제조 공정 등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만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 정부는 이날 개정된 그 시행령에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그 시료 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 인적 사항을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료 예. 수거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네. 또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가 1회면 500만 원, 2회 이상이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물품 수거와 시료 수거권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시료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뭐 학교 급식이나 산후조리원, 뭐 수영장 등 많은 곳들이 있겠죠. 이런 사업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방문을 해서 이 시료를 수거해 소비자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요. 조사 결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게 된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 권리 보호 물론 조사 결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소비자원이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에서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이러한 경우는 신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료라든지 시료를 실제 조사했을 때 시료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 법령을 바꿔서 강제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 만들었습니다. 실례로 2015년에 가짜 백수호 논란 때 그때도 시료 수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주장이 있었고, 또 2017년도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 때도 그때도 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게 소비자원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개선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전 통보 없이 강제로 시료를 수거해서 예. 소비자 권리 보호는 물론 조사 결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원 시중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에 시험을 진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잘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SNS 상에서 개인이 추천하거나 기획한 상품을 사고 파는 1인 마켓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1인 마켓 제품도 뭐 물품 수거나 시료 채취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여러 가지 식품, 의류, 화장품 이런 거를 판매를 하면서 참 맞아요.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규제를 받지 않은 개인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판매자 단속이 참 어려운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공동 구매로 되고 1대1 맞아요.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것으로 주문이 비공개 댓글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문을 넣은 소비자도 계좌 입금을 해가지고 금액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그대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러한 그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가 지난해 9월에 이제 SNS 마켓에 대한 규제를 하는 관리 규제법을 이제 개정안 발의는 했지만 네. 현재까지는 소관이 심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SNS상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는 조금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젠가는 또 법안이 또 제대로 만들어지겠지만 네. 아직은 그렇다라는 거 소비자들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방사선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개정이 됐는데 우선은 이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방사선 원료 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 법안이란 예.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입니다. 네. 이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두 바뀌었을까요? 가지 바뀌었는데요. 예. 첫째로 신체 밀착 착용 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아, 신체 밀착 제품. 예. 아까 많아 나왔던 팔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둘째로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 및
허위 광고 금지입니다. 음료 제품 많이 쓰시죠, 요즘. 예. 여기에 대해서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원료 물질로는 천연 방사선 핵종, 핵종. 좀 이름이 좀 약간 말이 좀 어렵죠. 네. 천연 방사선 핵종, 즉 우라늄 토륨과 같은 방사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체 밀착 제품 원료 물질 사용 금지 품목은 네. 장기간 신체와 밀착되거나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 침대, 네. 매트리스, 이불, 베개, 장신구, 의류 생리대, 네. 화장품, 완구, 유모차 등입니다. 아, 정말 신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소위 뭐 음용 목적으로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 제품의 제조나 수출입도 금지가 되고요. 또 방사선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건강이나 뭐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음이온 제품을 방사성 그 원료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제조하는 것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방사성 작용이 마치 건강이나 환경에 이렇게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됐는데요. 예. 현재 방사성 원료 물질 수출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등록 제도가 네. 수출입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 업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료 물질 수출입 판매자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 업자에 대해서 네. 정기 검사를 1년에서 3년 정도를 계속하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자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예전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만화에도 나왔듯이 뭐 음이온 팔자면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방사선 원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게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조업자가 수거 폐기하는 조치 의무가 좀 있었는데 이후 뭔가 달라진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라돈 침대 사태 역시 예. 여러 측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하고 그렇죠.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건강 위해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침대는 회수되었는데 이 피해 조사나 피해 대책은 아직 큰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생활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에 네. 제조업자 수거 폐기 조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폐기 조치 의무만 있지 폐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 맞네요. 그래서 폐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라돈 침대와 관련해 폐기물 네.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참 답답합니다. 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나와서 위험 물질이 안심할 수 있게 처리가 잘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뉴스로 접할 수 있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